이곳에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과학 발명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하루 동안의 심사를 통해 자신의 발명품을 심사받게 됩니다. 세종시 두루구 광당에 과학 발명품 44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 저곳의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엿보입니다. 세종시의 초중고 학생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과학적 원리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풀어낸 것입니다. 학생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발표 차례를 기다리고 순서가 다가오면 준비한 대로 발명품을 설명합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 실수도 하지만 평소 과학에 대한 관심만큼 담대하게 발표를 이어나갑니다. 제가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꿈도 과학 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작품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심사위원분들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끝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기도 했고 세종시에서 경진대회가 개최된 것은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세종시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세종시 단독으로 저희가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학생들의 작품들이 알차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제작하고 또 이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융합 과학적 지식 그리고 융합 탐구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생활과학, 학습용품, 과학완구 등 5개 부문의 발명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 중 세 작품만이 올 7월에 개최될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교육청은 출품작들의 창의, 탐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표창 및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탑저널TV 오소라입니다.